이거 남편 내일 도시락인데 미리 한번 싸보는 거예요. 나머지에도 발라줄게요. 고기로 그냥 채우면 돼요. 근데 맛있겠다. 아니면 이거 하나 이따 남편하고 먹어봐야겠다. 진짜 이 고기 샌드위치 진짜 예전부터 싸주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. 근데 바베큐 소스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좀 사놔야겠어요. 피클은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돌려올게요. 예전에 해 먹던 거. 아, 찍어 먹어야겠다. 맛있다. 맛있어. 왜 이렇게 부드럽지? 원래 이랬어? 둘다 배고팠나 봐. 아, 많이 아프다. 요렇게 완성. 맛있어. 맛있어? 응. 좋아? 응. 좋구만 나도. 응. 얘 왜 눈독 들여?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이렇게 완성. 보면 이렇게 치즈가 잔뜩. 남편이 내일 도시락은 간편하게 사달라 그래서 유부초밥 싸려고요. 얘 요거 여기 있어서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요게 있어서. 이렇게 유부초밥 완성. 이렇게 김밥 완성. 요 남은 거는 제가 내일 먹을게요. 오늘 주방일 끝. 퇴근합니다. 오늘 아침에는 오므라이스 해 먹으려고요.
옛날에는 막 그냥 온라인으로 막막 사고 그랬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씩 담으면서 사야지 좀 산 느낌? 그리고 내 눈으로 뭐가 아 이런 거 샀구나라는 게 감이 되는데 택배 배송 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뭔가 금액은 많이 나왔는데 막상 물건이 오면 상기 없는 느낌? 물론 마트도 똑같지만요. 장바구 지금 장바구거든요. 장바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남편 이제 도시락. 좀 이제 야채 샌드위치 좀 짤라고 청상추 구입했고요. 그다음에 오늘 육개장 끓일 거라서 요 양지. 그리고 요거 피클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무가 저렴해서 피클 만들려고 요거 샀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거기 육개장에 들어갈 버섯, 느타리 버섯, 고사리, 그리고 양파. 요 횟감용 생굴인데 두 근에 10,000원이라서 샀어요. 뭐 굴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굴밥 해도 되고 그냥 생굴로 먹어도 되고. 그다음에 육개장에 들어갈 숙주. 요 닭갈비도 4근에 10,000원인 거예요. 그래서 냉동 보관 좀 해놓으려고 샀고요.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무도 1,300원? 1,280원? 요렇게 해서 샀습니다. 장 본 거 총 한 5만원 정도 5만원 5만 몇백원 정도 나갔어요. 근데 든든할 것 같아요. 요것도 밥 되고 굴도 있고 육개장 끓여놓으면 한없이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. 후다다 지금 할 게 많아서요. 우선 육개장도 오래 끓여야 맛있으니까 이렇게 고사리 살짝 물에 담가주고요. 이렇게 담가주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야채랑 좀 다 준비할게요. 다진 마늘도 샀었어. 우선 이렇게 1차 마무리. 이렇게 해서 고기 약 1시간 정도 삶아줄게요. 어제 남편 거 싸주고 남은 요 유부초밥하고 불닭볶음면 먹을 거예요. 뭔가 매콤한 게 막 땡겨요. 오 냄새 아찔해. 와사비 겨자찌개 맛있는데 그냥 넘기 그냥 오늘은 이렇게 먹을게요. 진짜 맛있네요. 오늘 좀 잘 먹는 듯? 살짝 맵긴 한데 그래도 아 좋을 것 같아 이런 정도 아니고 그냥 고기는 이렇게 빼주고요. 이렇게 붓고 예전에 제가 그 해놓은 거 있어요. 잡뼈 끓인 거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쓸게요. 요거랑 요렇게 양념해 놓은 거 있는데 요거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고기 넣고요. 버섯까지 넣으려고요. 굴 사온 거 좀 씻어 놓으려고요. 너무 세게 말고 살살하래요. 그래서 여기 조개 껍질 같은 거 빼줘야 된다 해서 이런 거 이런 게 보면 있거든요. 이런 게 식감을 죽인대요. 그래서 그냥 하나씩. 보면 이렇게 여기 손질하면 확실히 깨끗해지고요. 이렇게 더러워져요.
그래서 꼭 해야 돼. 반찬 내놔. 잘못 깨했습니다. 육개장이 맛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. 응. 이거는 굴부터 먹어요. 아 먹어 먹어 상관없어. 와사비 센스 죽였다. 맛있는데? 그걸 맛있는 걸 알았어. 오늘만 딱 그 가격이었어. 어, 그래? 어 횟감이라고 파는 거였어? 응. 그래서 사왔구나. 응. 굴은 사자마자 그날 안 먹으면 다 그냥 생으로 못 먹는 거. 그래서 오늘 먹고 못 먹으면 짬뽕 끓일 거야. 백짬뽕. 아, 굴짬뽕도 주의해. 밥 2분 만에 굴이 없었어. 다시 리필. 집이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지. 어. 오늘 굴만 드시나요? 아, 굴, 아, 딴 거 먹고 굴 먹으면 맛이 좀 그래. 와, 속이 녹는다. 아유. 굴 박사 안 돼, 굴 박사. 다행이다, 녹록해 사와라. 못하는 게 뭐예요? 살 빼는 거. 아, 그 인정. 오 대박인데. 짠, 오랜만에 도시락 이렇게 싸니까 예쁘네요. 이렇게 완성.